입 벌리고 있는 거 봐. 우리 크롱이 입 벌렸어. 봐봐. 어, 무서워. 또 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봉입니다. 자, 큰일이 났어. 네. 아주 큰일이 났어. 뭔데, 뭔데, 뭔데 이 난리야? 여기로 한번 봐주세요. 쉬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데? 자, 여기서 우리 크롱크롱의 꼬리 끝에를 한번 찍어주세요. 꼬리? 어, 꼬리 끝에를 봐봐. 어, 쟤, 뭐야, 잠깐만. 하얘졌지? 어, 뭔가 하얀데? 어, 이게 그 꼬리를 보면, 어, 왜 이런 거야? 잘린 건 아니에요. 잘린 건 아닌데, 껍질이 벗겨졌어. 어? 악어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애가 여기 안에 있다고? 그래. 있는 것 같아요. 그 놈은 바로 유력한 용의자가 두 녀석이 있어. 응, 뭔, 누구야? 첫 번째는 나야. 이 뭔 개소리야? 그리고,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네. 요 레이저백이잖아요. 요 김삿갓 중에 삿갓. 요 등 껍질이 아주 뾰족한 요 못된 놈인 것 같아요. 요 놈이 꼬리를 물어뜯은 것 같습니다. 이 조그만 애가 저걸 뜯는다고? 먹히면 먹혔지 덤빈다고, 아바한테? 악어는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건 공격하지 않는데, 아, 근데 그래? 저 김삿갓은 등이 삿갓처럼 높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. 김삿갓이 무는 거야. 자, 첫 번째 용의자는 김삿갓이고, 두 번째 용의자를 한번 찾아봐야겠지. 족대지에서 잡았던 그 얼룩 동사리 알지? 아, 그 동작에? 어, 동사리. 동사리야? 어, 동작 얼룩 동사리. 어, 어. 그 놈이 물었을 확률이 매우 큰 것 같아. 근데 왜 안 보이는데 그 놈은? 한번 찾아봐야 돼. 찾아야 돼? 자, 여기 한번 봐봐. 여기 살짝 들어볼게. 어때야? 아무것도 없는데? 여기는 없어요? 형, 아무것도 없어. 얼룩동사기가 어디 있을까요? 이 녀석이. 내가 보기엔 먹혔다에 한 표. 근데 걔가 금붕어 옷 있는데 굳이 걔를? 입 벌리고 있다가 들어와서 먹은 거 아니야? 그때는 여기에 있었거든요? 아, 여기 붙어 있었어? 어, 여기에 막 구석질이 있어, 얘가. 이 느낌이 진짜 이 돌 사이에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, 이놈의 킥킥킥이. 우선 레이저백을 먼저 빼고. 자, 빼겠습니다, 일단 레이저백. 네. 됐어요, 이제 갑니다. 우리 삿갓삿갓 김삿갓 이놈이 지금 첫 번째로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습니다. 독방에다 넣겠습니다. 자, 독방은 여기 여과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잘 살 겁니다. 자,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두 번째. 일단 첫 번째 녀석은 체포를 했잖아요. 네. 그럼 두 번째 녀석, 두 번째 녀석을 한번 뒤져볼게요. 동작에, 동작에. 어, 자, 동사리, 동사리. 어, 얼룩 동사리. 자,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. 제가 한번 뒤져보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물 것 같아. 어, 소리가. 빨리 오지 마! 우선 이쪽이 없어. 어, 안 보여요, 여기, 여기도. 어. 안 보이나요? 네, 나오는 거 없어요. 악어 입 벌리고 있는 것 봐. 우리 크롱이 입 벌렸어. 봐봐. 어, 무서워. 어. 일단 뭐 꼬리 상태가 낮으면은 동사리가 아닌 걸로. 네. 만약에 조금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진다 그러면 진짜 개이지. 걔 찾아야 되죠. 어떻게. 어. 다 뒤집어 까더라도 찾겠는데 우선 한 마리를 먼저 그 우선순위를 제거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또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킹이었고요. 봉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좋아요,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유바!